안녕하세요, 시큐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소비자 고발 영상인데요. 고발. 생생! 현장 속으로. 아무튼. 뭐 그런. 제가 얼마 전에 드론을 박살을 냈어요. 네, 보시다시피 드론 카메라와 짐벌이 분리가 돼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드론을 영상 제작을 위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취미용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와 동시에 AS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JI, 전국에 AS 센터가 홍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AS를 받으려면 홍대까지 직접 방문을 해야 되며, 방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2주 전에. 매일 6시 30분에 오픈이 되지만 오픈된 지 10초 만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 AS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사설 AS 센터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과연 사설 AS 센터는 어떨지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기 드론 수리 되나요? 네. 매빅 프로. 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아, 카메라.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는 짐벌 브라켓도 이거 잘 나요. 다른 데는 다 잘 돼요. 다른 데는 잘 나요. 사진 하나도 이상한. 네, 카메라도. 카메라랑. 카메라도 잘 나요. 안에 제 된다고요? 카메라 되는데? 손 끊어졌는데? 끊었어요? 네. 이게 손 끊어졌어요. 끊어졌고 이 안에 브라켓 여기도 잡아주는 게 있는데. 네.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거 부러졌어요 안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카메라랑 브라켓이랑 같이 교체를 하셔야 되고. 네. 대략적인 비용은 짐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85,000원, 그리고 그 안에 브라켓은 원래 11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같이 하신 쪽에 77,000원까지 그럼 총 얼마예요? 그러면 46만 2천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 특별한 이상 없으면은 뭐 빠르면 오늘도 가능해요. 아, 재고는 있으니까. 테스트도 다 해보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충분히 전에 테스트하니까 수리는 바로 된다는 거죠, 그날? 네네. 시간은 몇 시간 걸리기는 하는데, 네, 당일 웬만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쯤 오면은 조금 빠듯하긴 해요. 네, 오늘은 지금. 감사합니다. 무려 46만 5천 원이 청구가 됐어요. 심지어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데도 카메라를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악명높기로 소문난 DJI AS 센터에서는 저에게 어떤 식으로 응대를 했을까요? 몇 시에 오시죠? 11시요. 그러면 먼저 작성 좀 해주시고요. 네. 증상은 어떻게 되세요? 추락하셨나요? 네, 추락했습니다. 침수는 되셨나요? 네. 조종기는 문제는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분해한 지 1년 혹시 넘으셨어요? 네. 혹시 언제 분해하셨어요? 5월 초에 분해했어요. 작년 12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마시는 보험치 기간인 거 아세요? 아, 그래? 근데 이게 추락 원인을 혹시 조종 가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거기 데이터에 나오지 않나요, 저장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해드릴까요? 네네. 데이터 분석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하고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뽑아가지고 본사로 보낼 거예요. 네네. 본사에서 전문 분석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추락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보다 더 빠를 수 있는데 그 일반적인 시간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26일 날 출국을 해서 그전까지는 한번 노력해볼게요. 본사한테 얘기해볼게요. 결과가 만약에 무상으로 나오면은 저희가 폴카나 기체 파손되는 다 보상해드릴게요. 네. 다만 유상으로 나오면 저희가 긴적적 발행해드릴게요. 네네. 결제는 카드도 되고 카드는 현장에 오셔서 결제하면 되고요.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새 기체 교체해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못 오거든요. 그러면 택배로 받아야 돼요? 네, 택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다시 와야 돼요? 네. 만약에 네. 유상으로 수리하면 얼마나 나오죠, 지금? 지금 일단 외관만 봤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만 원? 금속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다시 오셔야 돼요. 25일에 다시 받으러 올 수 있으면 저는 상관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접수는 되셨고 네. 저희가 일단 신청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DJI에서는 15만원 견적을 저에게 던져줬습니다. 똑같이 보기만 했는데도 46만 5천원과 15만원이라는 엄청나게 다른 비용 청구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DJI 서비스 센터인데요. 최초에 네. 그 데이터 분석 완료되셔가지고 네. 네. 무상 판정 나셨거든요. 나 그래요? 후! 예! 저 같은 경우는 워런티가 포함이 됐고 기계 결함이라고 본사에서 확인을 해서 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DJI AS 센터 일단 AS 접수를 하고 나면 AS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설 AS 센터는 반면에 접수는 굉장히 쉽고 빠르지만 비용은 굉장히 높게 청구하는, 그러니까 너 촬영 급하면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비싸,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커니. 오늘은 드론 AS 센터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베트남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